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4일 수요일자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0.68% 하락, 나스닥 1.02% 하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럽이 좀 많이 하락했던데요. 독일이 마이너스 1.59%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지금 장 시작했습니다. 야간 시장에서도 보시면 마이너스 0.62% 야간 선물 하락했고요. 그러나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 오늘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다.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장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뜨는군요. 마이너스 코스피 시장 0.68%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40%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선물 우선 잡히는 거 외국인 플러스 또 잡히고 있네요. 자, 분봉 보시게 되면 오늘 지지 저항 때 전일과 같이 여기 라인 5분봉상인데요. 2474 라인이 돌파된 고점, 그리고 탄탄하게 지켜온 자리인데 오늘 여기를 심하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밀리게 되면 2450도 내주게 된다, 그런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880 라인, 그리고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는 882 라인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오늘 큰 무리 없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보시면 강한 저항권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금 지지권에서 지지 테스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5일선 터치 여부 지금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선물도 소폭 하락인데 이것은 전일 마감 이후의 상황이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장중에 나중에 점심 이후로도 나스닥 선물, 그리고 다우 선물, S&P 500 선물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입니다만 플러스 226억 플러스입니다. 지금 코스닥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네요. 프로그램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프로그램 또 매수가 아니라 매도 출발하고 있네요. 베이시스가 좀 확대돼 줘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아직도 크게 확대되고 있지 않다. 최근 월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0.8포인트 정도의 베이시스는 확대된 것을 확인했었는데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많이 축소돼 있죠. 오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지속적으로 또 매수 가담 여부 체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다 좀 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 이후에 좀 조정 받고 그 다음 이후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닥터K가 동기간 법칙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승을 이렇게 보시면 11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날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서 쳐줘도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10일이죠. 자, 오늘이 11일째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만 적당히 버티면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락 부분을 빼고 난다면 하락이 한 둘 셋 넷 4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자 8일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에 50%에서 한60%선 이상에서 반등 기조가 보이면 그것은 좋은 거거든요. 동기간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상승 이후에 날짜도 11일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고, 반등하는 날짜만 해도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진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선물,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다행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지금 매도세잖아요, 그죠? 개인 일방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붙잡아주고 있어요. 아까 야간 선물 시장 보여드렸죠? 야간에서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2포인트 선물 빠지는데 외국인이 사주더라고요. 보이시죠? 2포인트 빠졌어, 2포인트. 분봉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2포인트죠? 자,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데 외국인은 이렇게 오히려 사주네요. 자, 이것이 좀 의미한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물론 미국이 지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도 뚫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우존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위치인데 우리나라는 요걸 돌파해냈어요. 그죠? 여기를 돌파해내고 지금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커플링 되기보다는 우리나라 개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더군다나 지금 한반도 안전 비핵화 내지는 대화 모드 이런 것이 상당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오늘 여기 깨지 않고 가볍게 조정 마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현대미포 밀리고 있습니다. 11만원대로 밀리고 있고요. 자, 이것은 앞으로 업황 개선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급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 정배 일이거든요. 삼성증권. 자, 전전일에 큰 양봉의 절반 정도를 지금 조정받고 있다. 아직까지 5일선, 20일선도 터치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계속 들고 가볼 필요 있다. 판단되고 기관 외국인의 관심 여전히 있고 현대미포도 전일은 뭐 소폭 양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자, 요새 좀 흔들림 많은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계속 강세 유지. 오늘 신고가 같네요, 그죠? LG화학. 자, 좋습니다, 그죠? 자, 대략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는 한 2%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LG화학도 모양이 좋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LG화학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받으면 40만 권에서는 사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 자, 삼성화재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여기 박스권 저점으로 보이는 부위에서는 잘안 빠지고 있죠. 자, 박스권 뭐 매매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건조세입니다. 자, 다행히도 장 초반에 밑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자, 다행인 것이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냥 10억 플러스는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마이너스권으로 확 많이 500억 뭐 이렇게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붙잡아주고 있다. 자, 프로그램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자, 베이시스 아까보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되어야 될 선, 오늘 시초가 인근 잘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반등 시도 나오는지 아니면 주가 하락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주가 하락 나오게 된다면 2450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지되어야 될 부분들 877라인 정도까지는 잘 지켜내야 된다. 그 이후에 시장 안정세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날짜 면에서도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저버릴 때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